28.50. 22, sí, sí. Muchas gracias. 안녕하세요, 트랑클루입니다. 오늘 Q&A 하기로 했죠. 지금 저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 호스텔을 묵고 있고요. 오늘 Q&A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많이 주신 질문. 형, 개가 짖냐? 제일 많이 주신, 이씨, 야, 조용히 해. 제일 많이 주신 질문.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멕시코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아는데 어디 갈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갈 수 있는 데가 여의치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자가격리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아예 여행자 비자를 발급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제가 남미 상황을 오늘 며칠이야? 2020년 12월 8일 코로나가 2021년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아예 입국 불가능한 곳, 또는 여행자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곳, 또는 자가격리 이주를 해야 하는 곳. 자가격리 이주는 사실 여행에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갈 수는 있으나 PCR 테스트가 필요한 곳. 제가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PCR 테스트 받는데 보통 100불 정도 든대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준으로 제한이 없는 곳. 그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게요. 지금 저는 이 멕시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전체 남미고 여기 중미는 확대돼 있어.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 아래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유명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공사 보이죠?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조치, 입국 금지 조치, 남미. 사실 이런 조그만 나라는 뺄게요. 갈 일도 없을 뿐더러 스페인어도 안 쓰고 조그매요. 오케이, 입국 금지 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남미는 이 정도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PCR 테스트가 필요한 나라들, 여기가 확대돼 있으니까 여기다 표시할게요. 과테말라 세모, 니카라과 세모, 도미니카 세모. 베네수엘라는 가면 안 돼. 코로나고 자시고 여긴 위험해서 안 돼요. 벨리즈 세모, 볼리비아 세모, 에콰도르 세모, 엘살바도르 세모, 온두라스 세모, 자마이카도 자가격리니까 X, 쿠바도 자가격리 X, 파라과이 세모, 페루 세모, 코스타리카 세모. 자, 그럼 남미에서 어떤 나라들이 PCR 테스트 없이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냐? 딱 두 군데 있어요. 콜롬비아, 브라질. 제가 이 시국에 여행하는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나라가 큰 데를 가야 돼. 왜냐면 국경을 넘는 순간 뭐가 바뀔 수도 있고 PCR 테스트 때문에 10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자가격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가격리나 PCR 테스트가 필요 없고 나라 땅덩이가 큰 애들 하면은 딱 두 군데 나와요. 콜롬비아랑 브라질. 얘네는 심지어 지금 항공권도 싸. 그래서 멕시코 다음에,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계획은 멕시코에서 이 중미 나라들을 다 거치려고 했어요.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렇게 버스로 쭉 돌면 또 그게 재밌을 것 같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 다음으로 콜롬비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찾아보니까 한 15만원? 16만원이면 가더라고요. 칸쿤에서 콜롬비아로. 또 콜롬비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잖아. 좀 나르코스로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콜롬비아를 3년 전에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사람들 너무 좋고 스페인어 배우기도 좋고 음식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자연경관도 끝내줘요. 진짜 멕시코 못지 않은 것 같아. 콜롬비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남미 여행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이 대망의 브라질. 브라질 하면 뭘로 유명합니까? 아시잖아요. 축제. 어? 그 정열의 삼바. 또 더우니까 누드비치도 많고. 제가 멕시코 누드비치에서 한방 먹었잖아요. 브라질은 꼭.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어를 안 써요.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콜롬비아까지 열심히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브라질 가서는 포르투갈어를 한번 공부해보는 걸로. 유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음식 정도만 오더하면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제 여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 말 정도에 콜롬비아로 떠날 거고요. 콜롬비아 한 한두 달 돌아본 다음에, 나라가 엄청 커요. 그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정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한 두 달 보내고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시국이 끝나지 않을까. 차츰차츰 국경을 열면 그때 남미를 돌아다니던 아니면 다른 대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단기적인 여행 계획이고요. 그 다음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거 보면 파인애플 피자도 좋아하시죠. 민트초코 파인애플 피자 녹차 피자 뭐야 이거 녹차 피자는 뭐야 녹차 피자 있어요? 녹차 피자 먹어보고 싶다. 민트초코 최애 아이스크림이죠. 배스킨라빈스 코리아 매출 2위래요 여러분. 어? 배스킨라빈스 그 맛있는 배스킨라빈스에서 매출 2위인데 아직도 사파 취급하시는 이런 취향 존중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이게 파인애플 피자랑 똑같습니까? 제가 파인애플 피자는 또 좋아해요. 내 돈 주고 안 사 먹지. 그걸 왜 내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그냥 민트초코는 제 최애라서 취향 존중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치안 괜찮나요? 이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거 정주행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게 다 이제 나르코스, 마약왕 이런 드라마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멕시코 치안 상황 이래서 검사들 암살당하고. 근데 첫 번째로 마약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되곤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이. 여기에 코카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일 심했었을 때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0-40년 전이죠. 지금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범죄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겪어본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콜롬비아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디어랑 현실 간의 괴리감이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멕시코 여행 가지 마세요. 멕시코 현실 이런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상대로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관광객들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서 한 도시가 그 이슈가 됐다. 그럼 사람들이 거길 안 가지. 근데 카르텔들 그 상권을 꽉 잡고 있거든요. 칸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풀기를 원하지 관광객들을 내쫓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마약이나 매춘을 적극적으로 구하신다든지 아니면 밤늦게 시비를 걸고 다니다든지 이런 짓들을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콜롬비아가 엄청 억울해. 그것 때문에 콜롬비아는 특히 나르코스 때문에 사람들이 파블로 에스코발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콜롬비아 가서 특집으로 한 번 더 다뤄볼게요. 그 다음 질문, 이 시국에 세계여행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여러분 이 시국 어때요? 살만하신가요? 사실 멕시코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껴요.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한국만큼의 그런 질서정연함이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 한국은 또 2.5단계로 격상됐잖아요. 어때요? 너무 힘들죠? 제가 사실 여행 유튜브를 계획한 거는 코로나 이전이에요. 한 1월, 2월? 코로나가 막 뭉글뭉글 커지고 있을 때.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아 이거다 난 나가야겠다. 왜냐면 이게 몇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 심상치가 않았어. 그리고 몇 달 동안 고통받으면서 회사 다니느니 차라리 해외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살겠다. 왜냐면 한국만큼 민감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리스펙 국뽕 차오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외국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여행 유튜브질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제대로 한 건가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겠네.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최대한 성심성의껏 중요한 정보들은 잘 번역하려고 하는데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 막 Buenos dias, ¿cómo estás? Hola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한 영상에 네다섯 번씩 보니까 지루하시겠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드립을 구상해서 치고는 있는데 이게 좀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다고 붙이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트랑킬로님을 보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은 제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스페인어 잘하는 다른 한국인 분들이 많아요. 꼬미꼬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루카스 형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스페인어는 그냥 드립 정도로 좀 진지한 이야기는 제가 딱딱 번역을 하는 반면에 가벼운 농담 같은 거는 최대한 드립을 넣어서 하는데 이게 또 연령대가 다양하고 취향이 갈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드립이 어떤지. 하지 말라면 안 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행 일정, 유튜브 운영 계획.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예요. 다 구상은 해놨어. 근데 말씀드리기 뭐한 게 뭐냐면 아직 성공을 못했잖아. 구독자 몇만 몇십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구독자 500명인데 제 비전이 이렇고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몇만 되면은 한번 밝히도록 하고, 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콜롬비아, 브라질 다음에 저는 아시아를 가보고 싶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네팔, 파키스탄, 인도, 뭐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식으로 쭉 동남아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일봉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막 작년 이맘때는 일본 간다고 하면 이 시국에 이 매국노 자식아 했는데,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 욕하는 거 워낙 잘 듣기도 했었고, 일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배우고 나면은 일본어도 한번 좀 심층적으로 공부해봐서 일본 특집도 한 몇 달 동안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나라의 안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 필리핀 북부 가보셨어요? 전 필리핀 북부 가고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일단 관광객들이 별로 없어. 필리핀 북부에 막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 때문에 16세기 17세기 양식 집들이 그대로 있고, 이 사람들 쓰는 단어 들어보면은 진짜 스페인어가 들려요. 그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제가. 혹시 아프리카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 북아프리카 그 무슬림 지역, 튀니지, 모로코, 레바논 이런 데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 아프리카 있잖아. 나이지리아, 막 수단 이런 데는 별로예요. 너무 커. 저는 현지인들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행객들보다는. 여행객들도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처럼 이제 백패킹하는 친구들 좋아하고, 와서 호텔에서 풀빌라에서 자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계속 상업적으로 바뀌다 보면은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잃게 되더라고. 이 앞으로 갈 칸쿤이나 뭐 플라야델카르멘 같은 곳에서는 또 그런 걸 보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살펴보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유명한 데는 또 가기 싫어요. 좀 이런 힙질이 기질이 있습니다. 직접 여행하시는데 기분이 나도록 현지 분위기를 잘 전달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1편당 편집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지요? 1편당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막 넣는데 한 3분의 1 정도 걸리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컷 편집이에요. 제가 막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트랜지션이나 효과들을 안 써요. 저는 후보정 웬만하면 절대 안 합니다. 영상미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국적인 문화가 영상미지. 굳이 거기다가 필터 막 껴가지고 이쁘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BGM도 많이 안 넣어요. 다른 여행 유튜버들 많이 봤는데 BGM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낫더라고. 그게 좀 감정선을 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동하거나 뭐 다이빙 하는 상황이 아니면 BGM을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하는데도 영상 하나에 한 7, 8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제가 또 영상을 더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회사일이랑 좀 다른 게 회사일은 멍 때릴 수가 있잖아요. 월급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 전화 오면 받고 이메일 오면은 또 답장하고. 근데 진짜 빡 집중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을 아시잖아요. 직장인분들 별로 안 되잖아. 아, 왜 그래? 왜 이제 와서 일하시는 척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설렁설렁하면서 좀 그 플로우에 맞춰서 워라벨을 찾을 수 있는데, 유튜브 편집은 제가 집중을 안 하면 안 돼. 핸드폰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시간을 날리는 거야. 나는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리프레시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1일 1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 목표는 일주일에 두 번 한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 퀄리티로 하는 게 제가 리프레시도 되고 또 새로운 소재를 찾고 소재 우려먹기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이 너무 길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중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지 알려주실래요? 댓글로? 이게 너무 길어서 지루한지. 제 생각에는 딱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할 이야기가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막 10분 이내로 줄어들면은 보다가 맥이 끊겨버리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장 없이 어떻게 여행하시는 건가요? 혹시 쉬기 전에 직장 다녀오셨나요? 직장 다녔었죠. 그 돈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은 사실 전 직장에 유튜브 할 거예요 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이걸 제가 뿌리진 않았어. 그걸 왜 뿌려? 구독자도 얼마 안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막 카톡이 와. 걔한테 물린 데는 괜찮니?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영상 보시면서 즐거우셨으면 다행이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건데, 직장을 다녔었고 직장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직장 생활 자체가,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는데 직장 생활이 저랑 안 맞고 되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싫었어요. 매일매일 태스크가 있고 회사에서 정해준
룰이 있어서 그걸 계속 맞춰야 됐었고, 이건 좀 사람 가치관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저랑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목표랑 별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과감히 그만두고 여행 유튜브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자기 개발, 뭐 언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도 늘게 되어 있고, 제가 세상을 보니 시야도 더 넓어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스킬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직장에서 번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이야기 물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일정과 예산을 가지고 루트를 짜시는지, 나라마다 예측한 비용을 뽑아놓고 쓰시는지. 첫 번째로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요. ATM에서 한 번 뽑을 때 30-40만 원 정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끼면서 살고 있고, 왜냐면 또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도난 상황이 생겼을 때 다 날아가는 거잖아. 30-40만 원 이렇게 뽑아서 한 2주일에 한 번씩 뽑는 것 같아요. 하루에 웬만하면 체류 비용을 2만 원 아래로 아끼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르죠. 제가 여기 전에 묵었었던 산골 마을에서는 하루 묵는데 4천원? 5천원 냈거든요, 호스텔에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7-8천원? 또 은근히 멕시코가 이동수단이 비싸요. 버스가 한 6시간 버스 타는데 막 5만원? 10만원 이래. 이 사람들 어떻게 버스 타는지 모르겠어. 들어보니까 민자 고속도로가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은근히 이동하는데 돈이 쓰이고, 또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도 돈이 쓰이는데,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웬만하면 12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루트는 안 정해 놓습니다. 그냥 호스텔에서 이야기하다가 야 여기 어때? 그러면 거기 죽여, 장난 아니야. 그러면 아 가야지 하고 짐 싸서 가는 편이고, 대략적인 루트 나라는 정해 놓는데 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 뭐예요, 어차피 일그러지는데. 그냥 무계획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쿠바도 가시나요? 쿠바는 제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비행기 값이 막 500달러 이래요. 이때까지 살면서 여행하는 동안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나라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생각을 현실로 옮겨보려고 하신 노력이 있다면?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아직도 좀 그 추억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제가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거든요. 알버타 주의 조그만 산골마을에서 스키샵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스키샵에서 일을 하면은 돈은 별로 안 줘. 근데 스키패스랑 장비를 전부 다 지원해줘요. 쉬는 날이, 주말은 일하니까 주중이에요. 쉬는 날 전날에 가만히 뉴스를 보고 있어, 친구랑. 그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은 폭설 경보가 뜹니다. 캐나다에서 폭설은 한 40cm? 이러면 폭설이에요. 샤워를 하고 가지런히 잤다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눈이 소복히가 아니죠. 눈이 대복히 쌓여있으면 트렁크를 열고 장비를 다 때려박은 다음에 아침 7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스노우 체인을 끼고. 그러면 스키장에 한 7시 반 정도 도착하는데 대기를 타는 거야. 무조건 1등으로 리프트를 타야 되거든요. 가오가 있어, 스노우보드 타는 사람들은. 8시에 리프트가 땡 하자마자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서 내려오면 눈이 40cm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빨리 가지도 않아, 눈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달리는데 그 기분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 캐나다 가고 싶다. 그렇게 스키 타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샤워하고 이제 밤엔 놀러 나가는 거지. 그러면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랑 이제 아오 하면서 놀다 보면, 그렇게 1년 동안 살았었는데 되게 살고 싶더라고, 이 나라에.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중반이어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야 영주권 한번 준비해 볼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했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공부하던 것도 끝내야 됐고 뭔가 약간 직장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 그래서 돌아오긴 했었는데요,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를 하나 둘씩 먹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이나 여행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은 거죠. 제 일한 친구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은 한국에서 쭉 살고 싶어요. 대신에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 네팔. 남미 끝나면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이 시국이 끝나면 제발,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시아랑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좀 중장기적인 건데 미국, 캐나다 갈 거고요. 차 사서, 아니면 오토바이 차서.
호주도 한번 쭉 한번 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주신 질문들, 이번 Q&A 영상뿐만 아니라 이 전 영상부터 계속 주셨던 질문이 영어 어떻게 공부하세요? 스페인어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스페인어를 딱히 조언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잘 못해요. 편집발이지. 실수하면 다 컷 해버리면 되니까. 나 잘하는 영상만 나오게 됐어. 잘 못해요. 엄청 버벅거리고. 근데 영어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4, 5등급 나왔어요. 영어를 제일 못했었고, 영어가 제일 싫었어. 단어 외우는 게 진짜 죽기보다 더 싫었어. 그래서 아예 영어를 놨어요. 입시 공부를 했었을 때는. 영어를 23살에 처음으로 호주를 가서 공부한 케이스인데, 할 수 있다면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해서 싸우세요. 연인이랑 감정 싸움을 해, 폭발을 해. 그러면 조곤조곤한 거 다 없어져.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진짜 기를 쓰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거야. 어디 예능에서 아이돌 분이 똑같은 말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근데 사실적으로 연애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구나. 너무 하고 싶지만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들기 힘들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 뭐 결혼을 하셨거나. 그럼 연애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길거리에서 통근 시간에 남는 시간에 팟캐스트를 진짜 주구장창 들으세요. 대신에 재밌는 걸 들어야 돼. 막 BBC 뭐가 재밌어요? 뉴스 듣는 게 재밌어?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거 있잖아. 코미디, 영화. 저는 팟캐스트로 공부를 했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라고 영미권에서 넘버원이에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한 7년 동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각종 게스트가 나와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차 한번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재밌겠다 그러면 들으세요. 공원님 지서라.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샌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단어는 진짜 기를 쓰고 공부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 경험에서는. 또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계속 듣고 사전 안 찾아보고 계속 듣고 이거 들었는데 무슨 소리지?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어느샌가 이게 어떤 뜻이겠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전적으로 이거는 이 뜻, 이건 이 뜻, 나중에 이건 이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언제 다 단어를 외워? 어느샌가 머리에 빡꽂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하나둘씩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국어가 허들이 아니고 외국어가 재밌는 걸로 변하게 돼요. 늦지 않았어요. 전 아직 31살인데도 스페인어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 애들이 배우기 쉬운 거지 어른이라고 배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첫 번째 연애를 해라. 그리고 많이 싸워라.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최대한 많이 들어라. 대신에 재밌는 걸 들어라.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외국 나가서 사는 건데, 누구나 외국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키가 몇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는 한국 나이로 31살, 외국 나이로 30살입니다. 왜 만 나이 안 쓰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인터내셔널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저 30살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31살이고. 키는 172.9, 5회자면 2.8. 173이라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하는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한 7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제가 묵고 있는 호스텔에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세노테가 있대요. 알라. 알라. 렌타? 네, 렌타 빼세요. Una picture, my friend, with the Mayas. You like? Estoy bien, pero ese es para ti. Thank you. 와우. 와, 미쳤다. 왜? No, no voy a. Sí, sí, pero tú. Tú primera. Vamos, vamos. Disculpa, ¿vas a saltar? No pasa nada. Es increíble. ¡Woo! 정말. 엄청 높아요, 이거.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Cuánto metro? Este. Aquí. 10. Más. Más? Como 12. 12. Increíble.
Alright, here's the thing. You see this thing? Oh no. Oh, you lost your GoPro? Yeah. It's on the bottom of the cemetery. How deep is it? 35 meters. Oh, okay. Yeah. So like, I jump on the highest point, which is like 12 meters. Oh wow, nice. Yeah. Nice. Yeah, it looks epic. So as soon as I hit the water, the shock made my housing came out, and then like something was sinking, and I was thinking, it can't be my GoPro because like this is solid. There's no way. Yeah. I've been diving for like 100 times, and it was my GoPro. Shit. Like as soon as it came out, I tried to like dive in, but I couldn't see anything because water was not clear and everything. Yeah. Oh, fuck. I need this GoPro, and I also shot some video today. In the morning, so my video is gone, my GoPro is gone. So I asked the help of this guy, hey, how much does it cost and everything, and he said we can call the diver from Merida and it's gonna cost 4,000 pesos. 4,000 pesos? Yeah. Just dive down and up again? Yeah, because it's 35 meters. There's a supply and demand. Yeah, so I was like, ah, fuck it, yeah, let's call you. And he's gonna come to the cenote today. Okay. Yeah, I'm not like really frustrated, I'm just like funny how things are. Sucks. Yeah man, but you know, it's a life. It happens. Yeah, I didn't hurt. It's not the end of the day. No, it's not, but... I know, it's so funny. Been better. Yeah, it could be better. Yeah, I'm not happy of spending the money, but you know, it's my GoPro. I do everything with my GoPro, so...결국은 다이버를 불렀어요. 멕시코 페소로 4천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약간 넘는 돈으로 착잡합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다이버 분이 건져 주길 바랄 뿐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Hola amigo. Espera un momentito. Hola. Sí, sí. Hola amigos. Hola, ¿qué tal? Bien, bien. Muchas gracias. ¿Qué tal? Eric? Sí. Ah, sí. Muchas gracias. Hola. Sí. Aquí. Aquí, sí. Ah, ok. Sí, aquí. Es 8 white, ¿verdad? No, 8 black. Black? Okay. Sí, sí. Hasta luego. Were there more than one? Probably. Yeah, I think so. A lot of Rolex. Absolutamente. You find it? The... Wow! This? Yes! Thanks. Whoa! Oh, I'm so happy, man. This thing came out. Yeah, normally. No, no. I've dived like 50 times. You must write GoPro and yeah, what's going on with this shit. Muchas gracias. Voy a. Sí, sí, sí. Thank you so much. Muchas gracias. Yeah, I hope you find your... Yeah, I think so. He finds it. Muchas gracias. You got a bag? Yeah. That's right, man. Yeah, I'm happy. Yo! Yeah. Q&A 한 1시간 찍고 말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상을 하루 종일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고프로 찾았고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나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거 믿지 마세요.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몸 안 다치고 비싼 돈이지만 찾았으니까 이걸로 또 열심히 영상 찍으면 되죠. 아무튼 오늘 22만원짜리 Q&A 참 어이가 없네. 보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 아 행복해.